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차인구 원산면 농촌 테마파크 앞 경관 단지에 연꽃이 만개해 장관이라고 합니다. 청아한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원산면 내동마을에 최근 연꽃이 개화를 시작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7, 8월 개화하는 연꽃의 청초하고 영롱한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는데요. 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더군다나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래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마침 지금이 딱 이제 연꽃 시기에 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만발한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예, 오늘 와보고 다시 또 확실하게 알았고요. 예, 참 좋습니다. 예. 수줍게 피어오른 연꽃송이의 고운 색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백년과 홍년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풍경에 눈과 마음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또 곳곳에 있는 원두막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꽃도 나누니 저절로 힐링이 되겠죠? 여러분 보이시죠?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내동마을에서는요, 이렇게 연꽃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꽃은 이 은은한 향과 또 고혹적인 모습이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실용성을 두루 갖춘 식물이기도 합니다. 연잎을 이용한 체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연은 뿌리부터 줄기, 연잎까지 그 활용도가 높은데요. 특히 연잎을 직접 수확해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드는 차의 맛과 향은 일품입니다. 저희 마을에 이제 이렇게 체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연잎차를 채취를 해서 씻어서 썰어서 지금 덮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에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연잎은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뿌리, 줄기, 꽃, 잎 그래서 오늘은 특히 지금부터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연잎은 그래서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심신 안정에도 좋다는 연잎차를 지금 오늘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덮을 거예요.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고 또 연잎밭도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가는 아주 좋은 코스로 생각합니다. 연잎차는 한 번 덮고 식힌 후에 한 번 더 덮고 본래의 향을 풍부하게 해주는데요. 연잎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의 향에 체험객들은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직접 하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연꽃도 보고 그 다음에 향이 볶으면 볶을수록 더 짙어지는데 자연의 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었으니까 일단 건강한 차잖아요. 또 제가 직접 해본 거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또 주변에 이웃들하고도 나누어서 같이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거는 이거보다 입자가 좀 작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봉투를 열었을 때 이렇게 향이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덮으면서 느껴지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이거 가져가면 훨씬 이 연잎향에 취할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게 잘 마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애들 데리고 한번 체험하러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동마을에는 연잎차 외에도 연을 이용한 떡과 연잎밥, 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꽃은 뭐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백년, 홍년, 그다음에 수련, 가시연꽃, 빅토리아 연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기 마을 속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각종 체험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의 연꽃 단지 사진 전경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복까지 가장 꽃이 좋으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우리 가족 나들이 힐링과 마음의 평온을 안겨주는 연꽃을 만나러 내동마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